바로 시작할게. 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통계 단원이거든. 네. 통계라는 거는 자료를 처리하는 학문이야. 자료를 처리하는 학문이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가 되게 난잡하게 써져 있지. 이거를 우리가 변량이라고 불러줘. 변량이 뭐냐면 자료를 숫자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숫자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적당히 수학시험 성적이라고 하자. 수학시험 성적을 그냥 다 적어놓은 거야. 이렇게 보면 얘가 한눈에 들어오니?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 그래서 여기 보면 줄기와 입그림이라고 써져 있거든. 줄기와 입그림 그리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지. 자, 줄기 입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 줄 써놓고 여기에다가 줄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잎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 표에 제목을 붙여줘야 되거든. 요 표의 제목은 안타깝게도 수학 점수야. 야, 한 반에 20대가 저렇게 많이 나오네. 진짜? 90을 넘은 애들이 없어. 80을 넘은 애들도 없고 70 넘은 애가 한 명 있어. 70 넘은 애가 한 명 있네. 그래도 누구요? 저기요. 아, 그렇네. 아, 저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진짜 짜증나 죽겠으니까. 라고 할 뻔. 자, 그래서 줄기는 왜요? 이게 아니야. 네가 갑자기 오? 라고 해서 쳐다봤어. 바뀐 것 같아요. 줄기는 줄기는 10의 자리 수를 써주면 되고 자 내가 쓸 때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썼거든. 20점대 애들은 줄기에다가 2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잎에다가는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3은 1, 2, 4, 5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4, 0, 2지. 그리고 나서 5 해주고 0, 1, 3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아, 칸이 모자라네. 그럼 연장시켜서 여기 6 써놓고 0, 5, 6, 7, 8, 9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7에다가 3을 써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장점이 분포 상태가 바로 보여. 적당히 70점대는 한 명 있고 여기는 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줄었다가 다시 20점대 애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살짝 보이거든. 이게 장점이야. 장점 첫 번째 뭐라고? 분포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지금 숫자의 변형이 일어났니? 아니요. 아니지. 원래 상태가 보존돼 있다고 표현을 할게. 보존. 요거 두 개가 장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40점인 학생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물어보면 여기 있는 40점 있지. 그 앞에 있는 애들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많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여기다가 위치 파악 가능.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다음 단원으로 바로 넘어갈게. 그 다음 단원이 232쪽이거든. 거기 단원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도수 분포 표지. 그러면 도수가 뭔지부터 보면 도수라는 거는 계급에 속하는 계급에 속하는 개수거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1번이 계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수. 자, 계급 어디에서 들어봤니? 아니, 그거 책 읽지 말고 원래 계급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군대에서 많이 봤지.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학원으로 치면 원장님이 계급 1장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상담실 선생님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있겠지. 그냥 나는 그냥 노예라니까. 선생님 아래 기준
조교쌤들은 그 옆에 그거지. 그러니까 외주를 맡긴 거지.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도 그 뭐냐 저기 PX 아줌마 이런 그런 느낌이야. 아저씨도 있어. PX 무조건 아줌마. PX 아줌마랑 아저씨는 저 보통 군대 안에서 저기 일 같은 거 해줘. 그러니까 수리 해주고. 선생님, 저 금요일에 못 와요. 아 그래? 알았어. 아 그거를 지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좀 이따가 얘기해도 되잖아. 어머님 통해서 말씀 전해줘도 되고.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부를 때 무시했지. 네. 왜 무시를 했을까? 딱 아니, 봐도. 딱 뭔가 말 그만두고 넘기라 했을 때 뭔가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계급이라는 거는 그런 등급이야. 그러니까 인도 카스트제도 있잖아. 그런 계급이거든. 그럼 얘가 자 봐봐. 군대로 치면 여기 병장 있고 상병 있고 1병 있고 2병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몇 개월부터 입대 후부터 몇 개월까지는 이등병이고 그 다음에는 일병이고 그 다음에 상병이고 그 다음에 병장이거든. 선생님 병장도 있어요? 나 병장 했었어. 아 근데 이거 조금 썰을 풀어보면 내가 진급 누락을 두 번 당했거든. 왜냐면 징계를 두 번 당했어. 어? 아니 용찬 아니야. 그러니까 징계를 두 번 받았는데 한 번은 욕 한 번 시계 박아가지고 징계 한 번 받고 그 다음은 핸드폰 몰래 쓰다가 걸렸어. 개초딩 같아. 욕선임한테 욕했어. 에? 선생님 소미나 중이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거야. 그거는 저기 장교 나는 일반 병사. 그럼 봐봐. 기간에 따라서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 계급을 나눠놓지. 그래서 별량을 얘가 별량이라고 했잖아.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거를 계급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예. 그리고 나서 계급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계급은 미안해. 자, 2등병, 1병 이런 게 계급이야. 여기 안에 몇 명이 속하는지 그게 도수야. 그러면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그 계급에 몇 명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요?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주아. 네? 뭔 소리요? 아니, 아 주아 이름인 줄 알았네. 네? 미안. 자 그러면 지금 저거 수학 점수 계속 가지고 갈게. 점수라고 하고 자 요거 보면 딱 보면 계급을 몇 점으로 끊으면 좋을까? 10점 단위로 계급을 끊으면 좋겠지. 그러면 자 저기 20 이상부터 어디까지 해주면 좋을까? 30. 30까지? 근데 봐봐. 20 이상부터 해서 30 이하라고 쓰면 30이라는 미만. 숫자도 포함이지. 그렇지. 그러면 30 미만으로 해주면 좋겠지. 자, 30 미만이면 30이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계급은? 30 이상하고? 40 미만. 그렇지. 40 미만. 그 다음에는 40? 50 이상 50 미만. 이상 50 미만. 자, 칠판이 작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쓸게. 아, 사실 미안 귀찮았어. 그러면 도수라는 게 뭐라고 했어? 2등병의 명수, 1병의 명수, 병장의 명수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20 이상 30 미만은 몇 명 있어? 다섯 명 있지. 30 이상 40 미만은 4명. 그 다음에는 2명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도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도수에 해당하는 거는 학생 수가 되겠지. 자 다시 점수가 뭐라고? 점수를 두 글자로 하면 아 점수가 두 글자구나. 그렇지. 계급이지. 그럼 얘는 두 글자로 표현해주면 도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도수라고 불러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쪼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진 게 있거든. 뭐요? 말할 거야. 웃기 갖고 웃었어 오늘. 그러니까. 어? 이게 웃냐고. 웃기니까 웃지. 규나 뭐해 갑자기. 야 오늘도 그 그지 같은 물병 받았어. 물 없어요. 아 좋다. 아 누구? 좋아하는 거. 설명하세요. 뭐 설명하세요 야 빨리 해.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응? 32만 말고 29 이하 없어요. 응? 29 이하 없어요.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이렇게들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좋아요 왜 그래. 때리고 싶어. 같이 얘기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연이 있지. 아 제가 때려가려고 했잖아. 난 안 때려도 돼. 근데 왜 니나 때려달라고 말 안 해도 때릴 것 같은데. 자 여기 계급값이라는 게 있거든. 계급값이 뭐냐면 이게 계급이지. 네. 요 계급의 중앙값을 의미해. 그러면 자, 20 이상 30 미만의 중앙은 몇일까? 2.5. 2.5. 아니 뭔 소리야? 25지. 아. 어? 아. 그래서 우리가 아. 근데 왜 25예요? 봐 봐. 자, 미신이랑 함 사이가 25잖아. 아, 그때 사이인 줄 알아. 이거 우리 수직선 할 때 배웠거든? 예. 수직선에 중점 할 때 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2분의 20 더하기 30 해주면 되지. 그게 계급 값이야. 요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 값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빨리 들어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입대부터 한 6개월 정도라고 할게. 입대부터 6개월까지를 2등병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러면 입대부터 6개월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이등병이라는 글자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요. 자 다시 볼게. 아까 이등병이라는 계급이 있다고 했지. 네. 얘네에 해당하는 애들이 입대부터 6개월까지가 입대부터 6개월까지 해당하는 애들이 이등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입대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하고 이 계급의 이름이 이등병이잖아. 그래서 이 이등병의 이름이 계급값이라는 거야.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아니면 그거로 치면 돼. 자, 봐봐. 혹시 산홍공상이라는 말 아니? 뭐요? 산홍공상. 그게 뭐야? 아. 아! 혹시 1등급이라는 말 알아? 네. 1등급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아? 4%야. 자, 1등부터 시작해서 상위 4%까지를 1등급이라고 하지. 그러면 요걸 구간이라고 하잖아. 이 구간이 계급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계급값인 거야. 대응을 이렇게 시켜주면 돼. 얘는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 그러니까 이 계급에 대한 이름이 계급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봐봐. 그 다음 거는 30 이상 40 미만이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35지. 40 이상 50 미만은 45. 4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더 있거든. 자, 계급의 개수가 뭐냐면 이거 총 몇 개야? 이게 개수야. 자, 계급의 크기는 이거의 길이야. 하나하나의 길이. 그러면 30 이상 40 미만은 그 길이가 몇이야? 10이지. 근데 계급의 크기가 계급마다 다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일정하게 나눈 거를 계급이라고 하니까 일정하게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 길이를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 계급의 개수는 총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해.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저기 다음 넘어가서 그 뭐야 235페이지로 넘어가 줄래? 아니다 234쪽. 1번 보면
1번에 그 표, 오른쪽에 있는 표 있지? 오른쪽에 있는 표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네. 우리 개수 셀 때 이런 식으로 세는 거 알아? 총 몇 개야? 10개. 그거에 대한 의미야. 짝대기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거. 학생수 명에다가 그 짝대기 두 개 있고 2라고 돼 있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표 그리는 게 아니라 일 저기 뭐야 표를 먼저 그려야 되네.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려야 돼.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아니 아니 234쪽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 문제. 뭐지 에어컨 아까 켰는데. 시원아 왜 늦었어? 학교 갔다 왔어? 아 숙제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지각하는 것도 숙제 그레이드에 포함을 시킬게. 저 같은 경우는요? 아니 너는 봐줄게. 그러니까 숙제 점수에 그 지각 여부를 포함시킬 거야. 만약에 숙제를 A라고 해왔어. A 정도로 해왔어. 근데 만약에 지각을 했어. 그럼 한 단계 낮출 거야. 조금 더 합리적이지? 그러면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늦을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숙제를 보내요. 개소리야. 그냥 늦지. 아니야, 그냥 늦으면 숙제 점수 깔 거야. 늦지 말라는 소리야. 네. 마이구미 못 받은 사람. 민준이는 아까 받지 않았어. 아닌가? 현재가 준 거 하나만 먹어야 돼. 야, 너 안 먹어? 아, 그래? 미리 말하지. 아, 젤리를 안 좋아해? 응, 아직 안 했어. 다 써줘야 돼. 다 세줘야 돼. 이거 개수 세는 거야. 같은 게 있나? 잠깐만. 아, 도수분포표가 뭐냐면 계급이라는 말 있고 도수라는 말 있거든. 계급이 그 구간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걸 별량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계급을 20점대들, 30점대들, 40점대들, 50점대들, 60점대, 70점대라고 나눴어. 그러면 이 20점대는 20 이상 30 미만을 의미하지. 그게 계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계급에 딱 중간 있잖아. 25에 해당하겠지.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 그거를 계급 값이라고 부르고 도수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의미해. 그래서 지금 저기 숫자 보면 5개 있지. 20점대가 그래서 5명, 30점대는 4명, 그리고 40점대는 2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칠판 칸이 부족해서 밑에 더 그리진 않았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도 표 1의 이름이 뭐야? 도수 분포 표지. 표를 완성하세요. 완성해야지. 그 학생 수를 세주는 거야. 지금 145부터 150까지를 계급이라고 했잖아. 그럼 계급은 항상 1점이야. 지금 단위가 10점, 10점, 10점 단위지. 여기는 키가 5cm지. 그래서 그 구간 자체가 5cm 단위로 돼야 돼. 요거는 하나하나 봐주기 조금 힘드니까 다 했으면 뒤에 답지 보고 한번 봐도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답지 줄게. 이렇게 있는 얘기도 왜 이게 똑같은데? 그 바뀌어 그
어. 뜯을 수 있어, 그거. 얘들아, 5월 7일, 5월 7일 무슨 날? 아니, 무슨. 아니야. 개강? 어. 새로운 수업 개강일이에요. 몰라? 5월 7일이 월요일 아니야? 어? 시험이 안 온다고. 2학년이 치는 거야? 2학년 1학기 거야. 아니. 그거 이제 시입상 말이야. 몰라? 나보다 심한 수업이 그렇게 안 들어와. 안할 수도 있겠네. 저는 왜 그거 개강이 아닌지 모르겠어. 개강이 나도 개강이 아니야. 응. 중간에 들어오는 건 괜찮은 거야. 상관없어. 이유리 기분이 무시해. 응. 뭘 봐? 아, 손잡이. 요 구간의 길이 그게 계급의 크기야. 그럼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 5cm라고 쓰면 되지. 근데 굳이 145, 150, 155, 160 이래야 돼. 맞아. 왜냐면 처음에 세팅 자체를 이렇게 5cm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들아, 표는 다 완성했니? 네. 했는데 잘못 적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그럼 칠판 보지 마. 그럼 다 맞았겠지 뭐. 마지막 것만 사실 보면 돼서. 마지막 거 틀렸어. 그리고 그 위에 것도 틀렸어. 자, 얘들아 같이 보자. 자, 표는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지금 내가 옆에다가 계급값이라고 써놨거든? 그 계급값은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몇 정도 될까? 147.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것도 중간은 152.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50 몇 점 5? 7.5가 되지 않을까? 같은 방법으로 얘는 162.5가 되겠지. 얘도 보면 167.5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문제 보면 뭐 이름 말하시오, 도수분배표, 그리고 표를 완성하시오, 완성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급의 크기지. 계급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현재야? 아니 그 정의가 뭐야? 계급의 길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야.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5cm. 단위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실이 켜졌는데? 어? 실이 켜졌어요. 쌤, 기가 뭐예요? 어디? 기가 뭐예요? 기라는 거 쓴 적이 없어. 저기 있는데. 어? 기 맞는데 저기. 그러네. 아, 기네? 아니, 좀 그 이 정도는 좀 그냥 알아서 좀. 기라고 했으니 갑자기 기라고 쓴 적 없는데라면서 이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키라고 쓴 줄 알았지. 네. 그럼 시연아, 계급의 개수는 몇 개야? 네? 계급의 개수. 개수. 5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그래서 다섯 개라고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말하라고 했어. 네. 그럼 도수가 가장 크다는 건 뭐가 커야 돼?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지. 딱 7명이야.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계급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자체를 말해야 되고, 나는 그냥 160에서 165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160 이상 165 미만이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안 써주면 틀려. 알겠지? 몇 번째 거라고 쓰면 안 되죠? 응,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냥 딱 저거야.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요거 자체를 뭐라고 불러? 전부 다 계급이라고 불러서 그래. 그럼 계급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167이 속하는 계급을 말하래. 167은 여기에 속하겠지.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65 이상 170 미만이라고 정확하게 써서 말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155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봐봐. 자, 여기까지 해주면 155 미만인 거 아니야? 그럼 155 이상은 여기서부터 요거 세 개를 더해버리면 되지. 세 개 더하면 몇이야? 14가 되겠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155 미만인가? 15 미만. 전체 몇 퍼센트라고 나와있거든? 155 미만인 학생 수는 몇 명이야? 4명. 6명이지. 조금 안타까운 친구들 6명이 있어요. 근데 총 몇 명 있어? 그러면 20명 중에 6명에 대한 비율을 구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건 퍼센트는 백분율이라고 부르지만 여기다 며칠 곱하면? 100을 곱하면? 30%가 돼요. 땡큐. 됐어? 오늘 그냥 완전 짧게 했는데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 자리 더 앞. 완전 그냥 거기서 말하라는 것만 딱 썼어. 맞아. 아, 근데 줄기와 입그림 이거는 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야 돼? 그럼 그래야 돼요? 아, 모르겠다. 아니 줄기와 입그림 그냥 그 개념 설명. 그러니까 개념 줄기와 입그림은 줄기와 입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나와 있잖아. 접근성이 좋잖아 이게. 근데 오늘 올렸었어. 아, 저 이거 백과 줄기와 그 학원 친구들이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 와가지고 이게 가르쳤나 봐요. 봤어요? 아, 그 공지 톡방 꼭 확인을 해줘. 톡방이 두 개 있잖아. 문제도 말해줬어. 이거 한번 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줄기 자리. 그냥 안 여쭤보고 하다가 이거 틀렸어 이러고, 맞잖아요 줄기 그림이랑 무엇인가 이러면 안 돼. 근데 줄기와 입 그림 그리는 순서 이거는 필요 없겠지. 또 감기 걸리죠. 약간 왜냐면 입 계속 안 낫는 것 같아. 줄기와 입을 저 지금 한 3주 정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자, 얘들아, 그러면 봐봐. 요 도수 분포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계급이 너무 적어. 계급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네 반에, 아니 너네 전교생 학생 수에 그 키를 전수 조사를 했어. 그래서 그냥 그 뭐지? 170 기준으로 업
170 다운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면 이게 자료로서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 가지고 뭔가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너네 예를 들어서 반티 같은 걸 맞추거나 아니면 뭐 옷 같은 거 맞추거나 할 때 있잖아. 대충 키 보고 적당히 이렇게 옷을 입히면 될 거 아니야? 아, 키보단 몸무게긴 하겠다. 키? 어쨌든 적당히 그 뭐냐? 그 반티 중에서 그 동물 슈트 있잖아. 그런 거 맞춘다고 한번 해볼게. 몰라, 그냥 맞춘다고 해볼게. 그거는 키가 작은 애들은 그 큰 거 입으면 이 바닥에 질질 끌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어.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자료를 갖다 줘야 돼, 교장 선생님한테. 아니면 뭐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돼.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멍청하게 170 업다운으로 해서 갖다 주면 무슨 소리 들을까? 이거 던지면서 다시 해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걸 너무 조각조각 쪼개면, 예를 들어서 170부터 171까지, 171부터 172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 안 보시겠지 당연히.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다시 해와. 야 5cm 정도면 적당하지? 그러면 뭐 저기 엑스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엑스 스몰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면 되잖아. 엑스 스몰도 있어. 적당히 다섯 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 엑스라지랑 라지랑 미디움, 그 다음에 스몰, 엑스 스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면 되잖아 옷을.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이유는 요거 가지고 뭔가를 써먹으려고 해주는 거고, 만약에 계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그게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계급의 개수가 보통 5개에서 15개 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납득하기가 힘들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사실 납득하기 힘들어. 15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수능도 몇 등급으로 나눠? 9등급으로 나눠. 알고 있니? 아니요. 고등학교 가면 너네 학교 시험 A, B, C, D, E 이렇게 나누잖아. 아니요. 아 그래? 고등학교 가면 등급, 고등학교로 가면 등급으로 나누거든? 그래서 나눌 때 A, B, C 뭔 소리야?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나누지. 이것도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에 1부터 9까지 등급을 안 나누고 그냥 절반 잘라서 업다운 해주면 솔직히 여기 1%에서 3% 사이에서 대학교가 다 갈리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저기 서울대에서 연고대로 떨어지고, 연고대에서 한양대, 성균관대 이쪽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막 한 문제 차이로 경희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지금은 다시 시험 못 보죠. 서성 한 정도는 갈지 않았을까? 서성. 서강대, 성균관대. 난 인서울이지. 진짜?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럼 이어서 히스토그램 할게. 이름 이상해. 머리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어디로? 아니야 이거. 아니 마지막 문제 뭘 찢어가지고. 이쪽이에요. 잠깐. 왜 그래? 이제 뭐 몇 쪽인지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 한 두세 장 넘기면 나와. 진짜 그러게. 이름을 왜 히스토그램은 예쁘게 잘. 왜냐면 그 히스토리 역사랑 그램 그 줄기야 입은 역사 한 번 들었는데 히스토리 그거 있었대요. 진짜? 어디야?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제가 공부했는데. 아 진짜? 네. 나 히스토리는 정확하고 그램은. 히스토그램. 진짜? 왜지? 난 그거 몰라요. 네. 좀 찾아볼게. 자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림이라고 하면 조금 초딩스럽잖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프는 당연히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는 자 계급을 써주고 그 다음 얘는 도수를 나타내주면 돼. 계급은 뭐라고 했어? 그 구간이라고 했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는 0을 기준으로 그 우리 좌표평면 배웠잖아. 이쪽으로 가면 그 값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쪽으로 가도 값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구간 145부터 몇까지? 150까지를 해볼게. 그럼 학생 수 2명이지. 학생 수를 2명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세워주면 돼. 그러면 봐봐. 도수에 해당하는 게 학생 수잖아.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50부터 155까지지. 몇 명 있어? 똑같이 2명에다가 2명이 더 있지. 그럼 이렇게 4명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155부터 160은 똑같이 4명이지. 4명 맞아? 4명 맞구나. 그 다음에 160부터 165는 이렇게 많아. 왜 지유라? 졸업검이 없어. 아, 저 있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7명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165부터 170. 여긴 좀 적네. 3명.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게 도수, 아니 뭐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한눈에 보기에는 얘가 편할까? 얘가 편할까? 얘가 조금 더 편하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분포해 있구나. 그래서 분포 상태를 보기가 편해. 장점이 끝이야. 네? 단점은요? 단점? 그리기 힘. 그리기 귀찮아. 쓰는데 귀찮죠. 아, 내가 칠판에 그리기 귀찮다고. 그냥 저거 막대 저기 뒤에 진짜 그것도 그려주잖아요. 아, 그거 이렇게 줄 지어서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돼. 근데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저 이거 시험에 나와요? 히스토그램까지 나와. 뭐 어떻게 나오길래?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럼 봐봐. 요거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지.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가로. 근데 가로에 해당하는 게 뭐야? 165에서 160. 그게 뭐야? 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다섯 글자. 계급의 크기야. 아, 5 맞잖아요. 그러니까 5가 다섯 글자로. 지가 온대. 계급의 크기랑 저희 민준아, 네가 말해놓고 네가 웃으면 되게 없어 보여요.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없어 보여. 나도 안 갔는데. 자, 봐봐. 자, 이거는 뭐라고 불러? 저거요? 새로 저거요? 아, 그렇지. 도수.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랑 계급의 크기를 곱해주면 된다야. 알겠지? 끝. 문제 한번 볼게. 미안. 아까 그 있었는데 237페이지에 앞에 한 번만 다시 볼게. 그 확인 3번만 해줄래요? 237쪽에 확인 3번. 237쪽에 확인 3번 듣지도 않고 맨날 뭐 마지막에 뭐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특징을 안 써도 되죠?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안 써도 아 당연히 안 써. 한번 써. 깜짝아. 그 다음 시간에 그 외울 시간 충분히 줄 거야. 그냥 다음 시간 통째로 외우게 할 거야. 숙제는 좀 이따가. 2교시예요? 2교시예요. 나 이거. 왜? 아니 저 한 3문제 5문제 정도 남아가지고 2교시에 풀려고요.
237쪽에 확인 3번 해보세요. 주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어? 왜요? 하고 망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고 망해요? 아? 하고. 오, 절망하는 겁니다. 야, 하고 망하면 쌤도 일할 게 없어. 생각하자. 생각하자. 어, 잡으려 하네. 선생님, 하고 망하니까 쌤이가 가볼 생각 있으세요? 갈 거야. 뭐? 따라가야 되겠다. 왜요? 아, 아니 그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과정을 나가잖아. 아, 2학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말 테스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아,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말 테스트 없어. 선생님, 저희 학교 왜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는 1퇴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빠져도 그러지 않았어. 우리 이제 동안 주퇴 없어. 아닌가? 맞나? 다 다음 주에 주퇴가 생겨.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야. 거꾸로 안 봐요. 아 아. 아 궁금하겠어요.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주태를 한 번 안 보고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개념 안 보면 아니 주태를. 그러니까 왜 주태를 안 보냐면 봐봐. 조용히 해봐. 그 월수금 나오잖아. 이게 오늘이라고 쳐. 그럼 다음에 그거 복습 과정 하지.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몰라 정확하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날 처음 그 2학년 1학기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주태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배우자마자 주태는 보지 않아. 진짜요? 배운 데까지 무조건 그 전날 배운 데까지 봐가지고 이때는 주태가 없어. 그래서 그냥 1태를 볼 거야. 민준아 너 그냥 주태 봐. 씨. 그럼 다 다음 주에 다시 교장한테 방으로 가라예요. 다음 주에 가 너 말고 너만 미안.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한다. 그렇지. 그럼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다 다음 주에 선생님 유천님 오신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음 주에 쉬는 야스트가 잘했어 지유라. 선생님 이거 웬일이 아니야. 아니야. 다다음 주 같은지 선생님 다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 쉬지 않아. 너 쉬어. 부처님 오신 날 쉬어. 선생님 저 다다음 주 선생님 그럼 다다음 주에 안 가요? 틀렸어.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 아니야? 왜? 이거 걔는 머리 미신 건가? 틀렸어. 아니지 이거 틀린 거. 틀렸어. 뭐가요? 너 틀렸어. 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여기 이렇게 써놓은 기억이 없어. 아 뭐야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네 시간 이상 여덟 시간 미만이야. 비는 4가 맞아. 틀렸어. 애초에 비도 틀렸어. 비가 여기 맞아. 아니야 비. 아니 주시니까. 퓨디 퓨디 그렇게 웃기잖아. 4야 4? 에이 퍼킹 칠드런 셧업 don't communication. 너 업다운 게임 하지 마. 뭐 지와 알아서 해. 알아서 풀어봐. 저희 그거 하면 되게 특이하다. 어쩔 왜요? 저희 학교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너 어? 아니야 얘 틀렸어. 얘만 틀렸어요? 끊었는데 뭐지? 애들이 시험할 때 애들이랑 토론하면서 답을 알려주면서 왜? 시험을 근데 기훈아 그거 너한테 너무 유리한 거잖아. 맞아요. 개인의 무인 순차 내 친구들이 퍼센트를 높게 해서 맞을 것 같은 거 맞어. 우리 오준이 있어. 선생님 맞아? 우리 맞아? 정답 맞췄어요. 왜 4야요?
아니야. 뒤지게 못하네 민준이. 아 맞아. 응? 틀렸어.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왜겠니? 그냥 존나게 못 풀었으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기다려. 아, 근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러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아파지셨어요. 나 때문에. 그거 알아, 얘들아? 저기 톡방에서 얘기하는 말투 있잖아. 내가 제일 잼민이 같아. 맞아요. 기대하셨어요? 보니까. 누가 보시? 쌤 뭐라 보시? 제가 쌤한테 뭐지? 쌤이 말하는지 모르고 아 오키라 했는데 쌤이 오키 이러네 이런 거. 어? 네가 말은 내 말투를 한번 봐봐. 개초딩 같아. 선생님, 쌤 봐봐. 틀. 틀. 나. 틀리다가. 자 얘들아 볼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조건이 8시간 이상인 그 학생 수가 전체의 30%라고 나와 있어. 예. 그러면 이 전체가 20명이지. 예. 20명의 30%는 100분의 여기 30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예. 몇? 6명이지. 예. 근데 봐봐. 8에서 10. 8에서 10. 그 다음에 10에서 10이 있지. 얘가 B고 얘가 뭐야? 2지. 그러니까 B는 4가 돼야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6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B가 4면 A는 몇 쳐야 돼? 5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봐봐. 4에서 6까지가 3이지. 그리고 6에서 8까지가 몇 명이야? A였으니까 이게 5지. 여기까지 괜찮니? 얘네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8이지. 곱하기 100. 아 진짜 문제를 잘 봤어요. 20분의 8 해다가 곱하기 100. 그럼 몇이야? 40. 40. 끝. 저희 할머니 가가지고 서랑 이러면 틀리고 그러던데요. 진짜 놀이. 진짜? 저희도 틀린 게 있다고 말했어요. 비밀을 뭔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빨이 깼어요. 자, 원장님 몇 살이에요? 원장님 딸피야. 딸피요? 딸피. 마인크래프트예요? 너네가 쓰는 그런 말 아니야? 나도 인스타 보고 아, 요즘 아, 요즘 애들은 아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틀딱이라고 안 하고 딸피라고 한다며. 딸피가 뭐야? 그래요? 살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을 딸피라고 해. 아 저희 알파고 그건 엔진일 걸요? 그러니까 게임 게임에서 이렇게 피 있는 거 있잖아. 막타 그 피 딸린 다 추. 우리는 피 1이라 하는데. 시연아? 진짜 되게 안 좋아. 진짜 치어 비웃음 나오는 소리가 들려. 야,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맞아요. 진짜. 현재? 지금 다 들려요. 다. 아니 욕하는 게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새나 이미 새나간 정도 됐어요. 죄송한데 진짜 카메라 다 들릴 걸요? 저희 까발릴 거예요. 닥쳐. 다 줄에. 네. 닥치라고 한 마디로. 저. 어. 얘들아 241쪽에 확인 1번 한번 해볼래요? 241쪽이요? 241쪽. 수학학원 이런 상태일 줄은 몰랐죠. 저도요. 처음에 봤을 때 무서운 쌤이다 했는데
수업할 때 보니까 어 괜찮다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뽑혔는 데 어 안 좋았어 이랬는데 괜찮은 쌤이 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저 처음에 진짜 안 보고 안 봤거든요. 그니까. 아, 저 그게 평소에 조용한 분위기예요. 처음에 쫄았어, 선생님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풀렸어. 진짜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 쌤, 일주일 동안 이미. 팔 쪽에 문신하는 생일은 이게 못감일 거예요. 그니까, 용전신데. 쌤, 야, 너네 다 선생님 잡을 필때 가. 여기 그, 쪼매 문신. 시원아. 시원아 뒤질래? 고양이 강아지 드래곤 규나 학생 아닌가? 뒤질래 목소리 안 나요? 나 담배 피러 가야 돼서 작심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뒤질래 가면 담배 피러 못 가잖아 몰라 아, 너네가 자꾸 이러면 나 펴 나 담배 끊으면 알려줄까요? 안 피면 끊을 수 있잖아 너 피웠어? 너 끊었어? 해봐. 그 담배에다가 알코올 붙이면 불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쌤 못 필걸요? 오. 뜨거워 가지고 나 다른 걸 끊으면 되잖아 아 왜 안 틀리지? 다들 아. 버스 놓쳤어 얘들아 네 선생님 141 쪽에 확인 1번 아, 풀었니? 있습니다. 한 명도 안 풀고 지랄 연병들은 진짜 아 씨 입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어 야 맞아요 아 지랄 탁 쳐 좀 탁 치라고 내가 언제? 치매 2편 너 치매가 아니라 쪼매잖아 너 쪼매한테 왜 그래 아 그 쪼매 모독하는 거야 뭐요 씨 오늘 엄청난 짤 찍혔던데요? 응 아니야 이거 안 이거 안 이건 맞아 네, 이따가 단톡에 뿌릴까요? 응 네 네 사진이야? 네, 제 친구가 저 찍었어요. 어, 진짜? 다 있어요. 어떻게 찍었어? 다 있어요. 어, 태형이랑 같이 그 조용기 자전거 타고 왔어. 아, 이상하지? 아니야, 틀렸어. 최시우한테 벨티 하려다가 쫄아버렸어. 벨티가 없지? 아, 걔가 우리 반 일장이야. 걔가 일장이 있어. 그러니까. 일장이 나왔는데. 아니, 일장이야. 퍼부키 싸움으로 걔 야구 입었어. 실제로 싸우는 야구는 있어 야, 근데 걔 준아 일장이요 야, 준아 걔 데려와 무섭고 따라와 이래 걔 데리고 와 한번 맞춰 한번 뜨자 야, 너 진짜 한번 뜨자 어? 선생님 진짜 뜨실 수도 있어요 성현이 데려올까요, 성현이? 선생님 아, 성현이 데려올까 선현이 데려올까요? 해균 장교예요 놔두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해균 어떻게 중1이 해균 장교예요 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제 반말 쓰기로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뭐? 되게 장교예요 우리 반 1장 이겼어요 지쳤어요 아 쌤 아니야 쌤? 아니 근데 1장이 없어 선현이 그니까 선현이 쌤은 단물이 조성연 1장 어쩌라고 얘들아 저 1번 같이 보자 그럼요 자 아 우리 반말하고 써보고 싶다 아니 한번 오랜만에 반말 쓰면 오랜만 제발요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쌤이 저희한테 돈 된 만한 것 같아요 만우절 아니잖아 규나? 어 만우절 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했어요 다음 내년 만우절을 해 오케이 그때까지 저희가 있을까요? 치즈 오케이 자꾸 아. 닥치세요 보통 선생님 그냥 말로 하지 그러니까 저희 누나 영화 본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내가 왔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줄기 달리면서 막 들어온다던데 자 봐봐. 이런 거는 되게 모이집에서 닥치하는 거 아니야? 닥쳐. 촉감이 되게 신기해요. 내가 무슨 쪼매냐? 아니 쪼매가 아니야. 햄스터냐? 진짜 촉감 신기해. 자.
자, 30에서 40 몇 개 있어? 30에서 40이요. 한 개 있지? 그 다음은 두 개 있지? 그 다음엔? 네 개. 네 개. 그 다음은? 다섯 개. 그 다음은? 아홉 개. 그 다음은? 일곱 개. 줄을 왜? 두 개요. 자, 여기 보면 70 이상인 날은 전체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 진짜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지은빙을 하지 말라고 시은빙. 아, 다 들린다니까요? 두 번째 계절이 두 개죠. 아. 야, 이거 뭐야? 진짜. 자, 얘들아 봐봐. 자. 얘들아, 전체가 몇 차? 전체가 몇 차? 전체가 몇 차? 전체가 몇 차? 네. 100이요. 30이요. 아니 씨, 이걸 다 더하면 3, 4, 9, 7, 12, 21, 28, 30이지. 그럼 전체 30분에 여기 몇 명이야 총?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18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어, 그렇지. 어? 9 아닌가?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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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잘 읽어야지. 아~ 70 이상인 날.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이거 3, 6이지? 예. 그래서 60%야. 아. 자, 방문자의 숫자가 다섯 번째로 많은 날이거든?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첫 번째로 많은 날은 뭐야? 이거지. 두 번째로 많은 날? 7이요. 세 번째로 많은 날? 4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날? 1이요. 다섯 번째로 많은 날이지. 40 이상 100 미만이에요? 아니지. 그 따로따로 얘기를 해줘야지. 저 맞은 건데. 선생님 왜 틀렸어요? 그걸 저 맞게 했는데. 40 이상. 40 이상 30. 40 이상 50 미만이라. 잠깐만. 왜 잠깐만 하는데 왜 뻑큐를 내주세요? 그니까요. 중지야 잠깐만. 아니야. Hey, I'm sorry. I'm. 나는 아, 미안. 나 수학 선생님 이러실 줄 몰라. I'm sorry. 자, 봐봐. 그냥 우리 좀. 다섯 번째로 많은 날이 속하는 계급의 구간이지. 네. 자, 첫 번째로 많은 날은 어디에 속할까? 봐봐, 많은 날이야. 많은 날이야. 봐봐, 아, 조용히 좀 해봐. 이게 딱 봐도 많아 보이지 않아? 아, 네, 네. 자, 이게 많은 날이 이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네. 그 다음으로 많은 날은 어디 포함돼 있어? 여기 포함돼 있지. 그래서 구간 요거야. 다섯 번째로 많은 날은. 왜 저기 첫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네. 이 계급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라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5명, 96명 방문을 했으면 얘네가 다 여기 들어가겠지. 네. 그리고 나서 80명대 애들은 다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속한 애들이 다섯 번째로 큰 애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계급이 큰 거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포함돼 있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다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큰 애들을 찾는 거야. 계급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계급의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아, 나도 헷갈렸어. 문제도 잘못 읽음. 아. 반성했어요. 자, 봐봐. 242쪽에 로베프 인형이다. 확인 2번 한번 해보세요. 242쪽이요? 어, 242쪽에 확인 이거. 맛있는 만두. 맛있는 만두. 자, 얘들아, 그 뭐냐? 금요일에 받아요. 진짜요? 가져와. 개념하기. 금요일날? 이거? 오, 뭐예요? 아, 한 타임은 센 비. 한 타임은 외울 시간 없어요. 오늘 외울 시간 그 다음 시간. 어? 무슨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합 다 구하라고? 쌤, 뭐 하라고요? 합을 구하라고. 확인 2번이요? 어, 확인 2번.
쉬워. 단위가 있으면 안 돼. 여기 센티미터가 없어요. 응. 근데 계급의 크기가 플러스하고 나는 2예요? 그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엄청 커요 답이? 늦고 적고 부수고 난리야. 답이 엄청 커요? 조금 커. 100 넘죠? 넘어. 그래서 이거 나가는 거 맞아 맞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그게 뭐예요? 요거? 네. 이게 명수잖아. 도수라고. 2. 이게 맞아요? 아, 2가 그거예요? 맞아. 봐봐, 봐봐. 네가 존나게 못 풀었으니까. 그래. 그래. 진짜? 왜? 진짜요. 터치 오케이? 쌤! 맞아. 아! 단위는 쓰면 안 돼. 여기 어디도 센티미터가 있다는 게 없으니까. 아니야. 단위가 없어 그냥. 부피도 마찬가지야. 단위가 없을 때가 있어. 아니 너 마음이 이런다고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나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봐봐. 봐봐. 아 맞아 맞아. 한 번째 맞아서 잡아가지 마. 넌 뭐야? 아까 했었구나. 어 뭔데 뭔데. 아니 왜? 아니 쓰레기 보이는데. 아이. 쓰레기 보이는데. 민준아. 뭐야?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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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줘야지. 바닥에 줘. 뒤질래? 적당히라고 씨발. 쌤 마이크, 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진짜 뒤진다, 진짜. 씨발 새끼야. 어? 쌤 마이크 참고 있어. 어? 벌써 진짜. 아 처음에 나가. 자 얘들아. 같이 보자. 아까 이만큼 크게 나오네. 히스토그램에서 60도 하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어. 맞아? 600 더하기 210이 나왔는데. 자 얘들아 봐봐. 히스토그램에서 막대 네. 하나 있잖아. 네. 이게 뭐라고? 저기 저 크 기지지. 이건 뭐야? 몰라요. 도수지야. 모르면 대답을 하지 마. 무슨? 몰라요. 도수라 했잖아요. 그러네. 한국인 특이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도수가 몇이야? 2지. 그리고 곱하기 10 해주면 되지. 그 다음 거는 3 곱하기 10이지. 그 다음에 50. 어 현재 80,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6, 60, 70. 기다려봐. 왜 아저씨가 나한테 전화오겠다 야. 오픈 알폰에서 졸어. 얘들아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야. 네. 근데 지금 항해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여섯 개가 공통으로 뭐가 곱해져 있어? 10. 그러면 요거를 분배 법칙 해가지고 10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 해도 돼? 네. 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뭐야? 25. 어 이게 도수의 총합이야. 도수의 총합이야.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 그래서 250이 답이에요. 확인함? 어. 근육이 많으면 이게 조금 안 돼. 이야, 저. 그래. 뻑뻑해져가지고. 아, 미친.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 얘들아 그만 깝치시고 그 선생님도 섞어 깝치시고 아 기훈이만 깝쳤구나 누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가 아 실씨가 공격하고 싶다 아 공격 그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음 달려요 확인 3번 또요? 확인 3번 마무리하고 그냥 쉬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응. 몇 시에요? 8분 거의 2분만 이제 덮겠습니다 민준아 연병 떨지 마세요. 미치겠어. 죄송합니다. 봐봐. 씨발 진짜 주실래 진짜. 주실래? 응? 아니 씨발 새끼야 적당히 좀 떨지 마. 적당히 좀 해. 진짜 어? 아니 다들 헤어졌지. 어쩌라고? 마이크 틀어봐 ASMR 주시겠다. 욕하기 있어. 알아. 그거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 뭔데요? 아니 진짜. 아 잠깐만. 그러니까 개념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아니야. 서커버스 입으실 줄 전혀 몰랐지.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닥쳐.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럼 뭐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희 학교 교복 여기에. 그, 여기선 말할 수가 없어. 아,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 그건 담배 피면서 말해야 되지. 담배 메이트? 끝났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야, 내가 오늘. 근데 이거 물어봐 주셔야 돼요, 물어.